우리 강베로의 베로니카를 위한 유튜브입니다. 이게 뭐야? 보란즈 아주마의 베이비. 이번에는 이번에는 뭐야, 또 나부터 시작이야? 네. 왜 당신이 시작 안 하지? 남편이니까. 아 그러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보보니까. 우리한테는 7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요. 이 7개월 된 아이를 키우면서. 맞아. 국제부부의 특성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국제 결혼을 한다는 거는 어느 한쪽이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예를 들어 뭐 직업이 됐든 아니면 친구가 됐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문제들을 다 놓고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살면 좋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출산, 그리고 육아. 이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언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든 이제 맞춰갔고, 우리가 벌써 결혼한 지 2년 다 돼가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는 우리 서로의 뭐 표정이나 분위기 보면은 무슨 말을 하고 싶다 알기 때문에 언어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치, 육아와 출산은 정말 다른 문제예요. 일단 병원 출산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이 방법 자체가 다르고, 조리원 이런 문화 자체가 없고, 산후도우미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출산하고 나서 바로 3일 동안에 그 신생아 그 보호 시간을 갖고 그 뒤에 바로 집에서 육아를 시작했어요. 그 지금까지 우리 아들이 생후 225일 정도 되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와이프 혼자서 전부 육아를 하게 되었던 거죠. 저는 여태까지 와이프한테 나만큼 도와주는 사람이 어딨냐, 난 정말 많이 도와준다, 뭐 끝나고 아이랑 같이 있어, 집에 설거지 있어, 뭐 옷 청소, 빨래 이런 것들을 다 제가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와이프가 막 나는 다 혼자 해, 나는 힘들어, 나는 정말 괴로워, 뭐 누가 봐주는 사람 없어, 이런 말을 계속해서 그러면 안 되겠다, 정말 안 되겠다 싶었어요. 언젠가는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어느 날 제 아내의 손을 잡았는데 제 손은 정말 부드러워요. 정말 깨끗하고 이 여자답게 네, 와이프의 손을 잡았는데 너무 거칠고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집안일 혼자 다 하고 육아도 다 하고 항상 물과 세제에 손에 노출돼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약속을 했죠. 하루를 내가 꼭 아이와 함께 모든 걸 하겠다. 열이 배고? 어쨌든 다 하겠다. 그렇게 했죠. 근데 그게 정말 쉽지는 않았어요. 그 하루를 하고 제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한 6시? 6시 전에, 5시 한 30분 정도에 레오니가 일어나요. 일어나면 와이프가 그 전에 한 번 더 뭐 밥을 주고 재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격렬하게 환영을 해주면서 와요. 이 시간을 제가 먼저 하게 된 거죠. 열심히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바로 일어나려고 하고, 지금 7개월 차이긴 하지만 몹시 일어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보다시피 되게 여리여리 하잖아요. 안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체력이 더 많이 힘들지. 이렇게. 혼자 있으면 정말 안 된다고. 그리고 일어나면 바로 시작을 하는 게 우선 밥부터 기저귀 먼저 갈고 그다음에 밥을 먹게 되는데 제가 이유식을 만들 줄 알면 제가 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일단 훈유부터. 네. 훈유부터 먹게 되고 어휴 살 봐. 아, 나 이렇게 살 안 쪘었는데. 오. 아유 이런 거 보면 안 돼. 이런 거 보면 안 돼. 근데 이게 아이가 컨디션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뭐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이렇게 막 거부를 계속 네. 계속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참 귀여운데 이럴 때 내 돈 없어지는 거야. 아, 내 돈 마음이 아파. 이렇게 되면 한번 입에 댔으니까 또 버려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먹었으니까 다 낮잠을 자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막 놀아주고 뭐라 둥둥 동가 동가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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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막 기저귀 갈고 노래를 부르고 산책하고 나는 노래 못 불러요. 와이프는 노래 불러주고 아직 해본 적이 없잖아. 아 가끔 있어. 언제? 곰새 마리가 뚱뚱했어. 아빠 곰은 뚱뚱해. 아직 그렇게 안 뚱뚱해. 아니 노래 그래. 노래 나오는 거. 그렇지. 아이고 귀여워. 아 이게 아이가 되게 웃긴 게 제가 이 자주 말하는 것 같은데 서양 사람들은 자그마한 얼굴을 붙지 않아요. 근데 얘는 혼혈이다 보니 저처럼 부어 일어나면 지금 얼굴이 부은 상태거든. 예, 좀 일찍 늦게까지 자라고 해도 와이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피곤해도 막 계속 6시 일어나고 밤 잘 못 자고 그러니까 막 하면은 깜짝 놀래갖고 벌떡 일어나고 항상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래서 제가 도와주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보면 에너지가 정말 넘치잖아요. 이거 지금 편집 하다 보니까 짧은 것 같지? 이거 시간이 와 진짜 쉽지 않아요. 이 사이사이에 귀가 터진다니까 막 울어요 지금. 있잖아요 부모님의 마음, 부모들의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내 애가 너무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애 막 울고 그런 거 알람 소리 애도 발냄새가 나요. 발냄새가 나는데 이게 귀여워요. 엄청 귀여워요. 누룽지 타는 거 무슨 냄새가 나요? 누룽지 냄새? 발에서 나 아이고 뭐야. 아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건데 애기들은 까꿍 놀이를 참 좋아해요. 네 아쿠쿠. 폴란드에서는 까꿍을 아쿠쿠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육아하는데 많은 방법이 있지만 아이들이 직접 선택해서 직접 먹는 육아와 네. 그리고 먹는 것 자체를 좀 직접 만들어서 먹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부모님 마음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아이는 그냥 먹여요. 잘 먹어. 근데 무섭기도 하지. 큰 거를 갑자기 먹으면 막 하니까. 아 지금은 병원 가는 중인데 이게 아이들은 정말 왜 아픈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아들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지금 좋아하지 않는 이건 뭐 병원 아니니까 찍을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만 찍었는데 알러지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 알러지 테스트 96까지는 없대요. 이상하지. 정말 이상하죠. 엄마 몰래. 근데 엄마 지금은 또 괜찮아요. 막 피부가 막 뭔가 막 자꾸 올라오고 엄마 보이네? 저기 있다. 엄마. 그러니까요. 진짜 아이들이 초대기가 우리처럼 초대기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병원을 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깨물어. 아, 이거.
이거 손가락을 자꾸 물어. 여보 처음에 이제 처음에 봤는데 자꾸 무는 게 되게 웃긴 거예요 애가. 7개월 됐어. 7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했어 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미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와이프한테 맡기고 저는 밖에서 일하는데 가끔 아니죠. 우리 자주 싸워요 솔직히. 자주 싸우는데 정말 사소한 걸로 싸워요. 뭐 예를 들어 말 때문에 뭐 이건 진짜 별거 아닌데 그냥 단순히 그런 것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나는 돈 벌었나 와이프한테 그걸 떠넘긴 거지. 참 미안했어요. 그 우리 최초로 처음으로 피크닉을 가자. 우리 항상 네. 피크닉을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못 갔어요. 그렇지. 사실 이게 와이프의 그 나라였던 폴란드에서도 피크닉을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이렇게 예쁜데 사실 우리가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데도 미안할 정도예요. 열심히 방역하시고 힘들게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답답하다고 나오는 거이긴 한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제 시흥에 살고 있고 시흥에 근처에 공원이 있어요. 여기에는 가족끼리 나가기 참 좋은데 오늘은 그 거창한 이런 거보다는 가벼운 피크닉을 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밥을 먹었거든 우리. 밥 먹고 가는 거라 배고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햇빛이 보고 싶었어. 아 항상 갔잖아요. 맨날 있어야 되니까. 맨날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엄마가 보여주나? 정말 죄송합니다. 어이구 아이고. 아 물론 여기서 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이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물론 우리가 쓰레기를 만들진 않았지만 쓰레기는 다 처리했습니다. 다 갖고 갔어요. 깨끗하게 갔어요. 네. 비누방울 이거 처음 본 거잖아. 그치? 네. 이게 아이들은 뭔가 있는 게 나와려나? 정말 엄마 왔다. 정말 많아. 근데 무서워. 처음 보는 거. 만지면 사라지고 터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나 봐요. 만지고 싶은데 만질 수가 없으니까. 와이프도 처음에 제가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할 수 없는 비누방울 같은. 왜? 미안해. 얘기하자. 공원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제가 없을지 않았어. 이거 보자. 무슨 이야기? 알았어,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이거 보자. 이거 귀여워. 아들이 드론을 되게 무서워해요. 엄청 무서워요. 정말 무서운데 호기심이 또 있어. 그거는 알려달라고 했어. 아이고, 그치, 아이고 또 아빠한테 오고 싶어. 아이고 아빠한테 오고 싶어. 아빠 좀 어디가? 즐거운 시간이었죠. 어디가? 이게 뭐라고 여태까지 안 했을까요? 정말 어렵지 않은 건데. 그쵸. 막 이러잖아요. 그 여기서도 이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는데 한국인분들은 어디 나가려면 장비 풀 세팅. 내원이 소리 봐. 근데 제 와이프는 정말 단순했어요. 그냥 그냥 라온이 밥. 그냥 신문지 하나만 있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가 제일 행복한 피크닉 그 장소인 거죠. 편하게. 그렇지. 편하게. 그렇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집에 막 이것저것 장비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그거를 갖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항상 시간 없다 핑계로 안 갔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처음에 봤어요. 그냥 가면 돼요. 장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고 그 자리에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즐거움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다면 부담 없이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아마 이런 우리 그 부담감 때문에 한국에는 무슨 방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폴란드 처음 가봤을 때는 저녁 8시 이후에 열려있던 샵이 편의점하고 알콜샵 밖에 없었어요. 알콜이 뭐야? 이랬는데 그게 술집 이름이 알콜이더라고요. 거기는 다 그거 말고는 정말 없어요.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삶.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 시간이 이렇게 길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 많이 반성하게 됐던 시간이었죠. 와이프도 저하고 이런 저런 이벤트 뭐 이슈가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그 와이프를 위해서 어디를 가자 어디를 가자 멀리 가자 멀리 가자 이거보다 당장 앞에서 가까이 갈 수 있고 산책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계속 잊고 있었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와이프를 도와주자 앞으로 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내가 하루를 도와줄게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죠. 이렇게 전 아들이 제품에서 그 바깥에든지 이런 식으로 저한테 안겼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 아이 아들하고 같이 그 집 앞에 공원에서 놀면서 막 물론 힘들었겠지 아들 같이 이렇게 안겨서 가는데 정말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 팔 진짜 아팠어. 팔 진짜 아팠는데 그거만큼 행복한 게 없었어요. 그치? 아 이거 다 필요 없더라고. 그 헬스 뭐 한다고 그거 진짜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 15kg 짜리 덤벨 갖고 하다가 괜히 어깨 다쳐갖고 애들기도 힘들고. 그치? 아 그리고 그렇게 가족끼리 나가면 좋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우선 아들이 진짜 활발해요. 활발한데 나가서 막 계속 움직이고 바람하고 맞서는 것조차 이 아이한테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지금 보시면 화면에 되게 안 좋은 거야 지금 이거. 우리를 완전 모욕하는데 원래대로라면은 다리에 힘이 있으니까 네. 여기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럼 저는 막 내려오게 하고 다시 내려오게 하고 그만해 그만해 해야 돼. 이렇게 목 뒤에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대요. 아이고 이거 지워야겠다. 아이고 지워야겠다. 아 귀여워. 아 큰일 날 뻔. 우리 아들이 되게 귀엽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치? 이거 앞으로 공원 매일 가야 돼. 훔칠 수 없어요.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근데 귀여움이. 아이고 졸려. 아 장난감이 뭘 좋은 거 사줘도 다 필요 없더라고. 애한테 꽂히는 게 있어요. 그 꽂히는 거 하나만 있어도 그것만 집중적으로 갖고 놀아. 장난감으로 굉장히 많은 걸 샀는데 필요가 없더라고. 아 그리고 옷 입는 거 지금 이거 되게 얌전한 거예요. 막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베이비룸이 있어요. 그 베이비룸에 막 다 돌아다녀. 그러면은 기저귀 없이 우리 둘레 기저귀 없이 도는데 쉬하면서 갈 수도 있어. 네. 이렇게 그 제 아이 하루 일과가 보통 한 8시 정도면은 다 끝나요. 7, 8시쯤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다 지나가고 제가 느낀 거는 핑계는 없어요 사실. 핑계를 댈 필요가 없어요. 그 일하고 육아하고 뭐를 결정해라 이러면 저는 지금은 주저없이 일을 하겠다고 할 거예요. 아이 키우는 거 정말 힘들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인데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픈지 이게 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몸이 힘들지 않더라고 해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봐도 마음이 아픈데 제 아이는 얼마나 아프겠어, 그치? 정말 이런 생각 들어요? 정말. 예전에 이제 아마 비슷할 거예요. 보통 국제부부들이 저희와 같은 성의 이제 국제부부라면 여성, 남성 이런 국제부부라면 대부분 남성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성은 집에서 육아를 하게 되죠. 여성이 정말 많은 걸 포기한다는 거를 먼저 알아야 해요.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하니까 더 많이 힘들고 지쳐요. 그때 이제 남편들이 잘 도와줘야 되는데 저는 정말 못나서 와이프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 돈을 벌어온다면 레오니하고 잘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단 하루 정말 단 하루 겪은 일일 뿐인데 그 말이 정말 잘못되고 제 아내한테 얼마나 상처를 준다는 것인지 알게 됐죠. 그래서 육아는 누구 하나의 부담이어서는 안 돼요. 공동의 부담이고 남편이 나가서 일하는 시간 아내도 그 시간 동안 힘들어요. 그래서 끝나고 오면은 두 사람이 다 서로 분담을 해줘야 돼요. 막 저도 힘듭니다. 와이프도 힘듭니다. 그리고 엄마라는 가 저한테 했던 말 중 가장 슬펐던 말은 나는 아파서는 안 되고 나는 쉬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 저한테 처음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회사 사람들 만나는 게 부럽다. 그땐 몰랐어요. 그땐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코로나든 뭐든 그 시간조차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나가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니까 제 아내가 굉장히 부러워했죠. 그 단어 뜻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알았지만 그 말이 뜻하는 바를 이해를 못했던 거죠. 많은